인천의 자연환경을 품은 써노호텔이 지난 30일 개관식을 진행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의 베이커리 카페는 한국 제과기능장 1호 이명래 명장의 손길이 닿아 큰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벌써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써노호텔과 내부 베이커리 카페 개관식이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열렸습니다. 호텔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어 자연 친화적인 호텔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부의 베이커리 카페는 한국 제과기능장 1호 이명래 명장의 솜씨로 많은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최규옥 회장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의 정신과 함께 써노호텔의 발전을 약속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으로 좀 뭔가 만들어서 어려울수록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우리 방송, 우리 형제들 같이 존경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써노호텔 개관식에 참여한 각 분야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해를 보면서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올라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은 교류, 나쁜 건 다 적어버리고 좋은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주민들 때는 물론이고 수도권 주민들과 또 저 멀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주민들이 그런 천혜 해변과 이 자연공간을 자랑하는 이곳을 찾아서 힐링하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이런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개관기념식에 이어 2부에는 개그맨 엄영수와 가수 정연아의 진행으로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써노호텔의 개관으로 앞으로 많은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